4번 보죠. 어제 1번이 그 녹화가 안 돼서 1번은 제가 나중에 녹화해서 다시 올릴게요. 지금 4번에서 가장 핵심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에요. 자연은 동반자다. 자연은 동반자다. 알겠죠? 자연은 동반자다. 근데 이제 과거 시제죠? 동반자였다. 이집트, 고대, ancient Egyptian, 이집트인들과 메소포타미안들이 였었다. 자, Western world philosophical forebear이다. forebear는, 여러분들 이 bear라는 단어가 무슨 참다라는 뜻도 있고 열매를 맺다라는 말도 있고 품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임신하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 was born이라는 표현을 쓰죠. 누구누구가 태어났다, born 이렇게 하면 태어나다잖아요. 그래서 먼저 품은 사람,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bears 합니다. 이렇게. 물론 곰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forefather 이 말이죠. 선조란 뜻이죠. precede라는 단어 있죠. precede. seed에다가 precede라는 앞서다라는 단어. predecessor. predecessor. 스펠링이 좀안 보이네요. 다시 쓸게요. 프리디세서 선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구 사회의 철학적 선조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철학적 선조다. 그러면 그 선조였는데 철학적 선조였는데 그 철학적 개념이 뭘로 나오냐면 그들의 철학적 개념, 세상에 대한 개념, 철학을 말하죠. 그들의 개념에서의 자연이라는 것은 적이 아니다. 여기 자연은 적이 아니다. 어퍼는 상대방이라는 소리다. 적이 아니었다. In life as struggle. 여기서 인생, 삶이라는 struggle은 고생하다죠. 삶의 고생, 투쟁 안에서 적이 아니라 rather 자, not 다음에는 rather를 쓰죠. rather의 앞에는 not이 나오죠. 늘 이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이 다가 나오죠. 그래서 in the same boat 같은 처지에 있다라는 표현이니까 외워주세요. in the same boat 같은 처지에 있다. 이거 하면서 being companion 동반자이면서 그죠? companion Company라는 말이, 회사라는 말도 있고, 일행이란 뜻이 있죠. 그래서 companion 하면 동반자. 같은 삶 속에서, 여기서 같은 이야기라는 것은 같은 삶을 말하죠. 그래서 그들은 companion이었다. 이게 요지입니다. 그래서, was not an opponent. 그들은 was not, 이게 아니라 were in the same boat, being companion. 이게 이 글의 가장 핵심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마지막 문장들은 뭐냐면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 들어보시면 그들, 인간이라는 것은 생각했다, 자연을. In the same term. term이라는 단어가 방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term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용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학기가 있고 관점이나 방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in the same term, 같은 방식으로 자연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뭐와 같은 방식? as. same term as. 그의 자신이나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연을 생각했다. 즉, 이 사람들은 사람과 자연을 그죠, 컴패니언, 동반자로 봤기 때문에 똑같이 취급하였다. 여기 주제문이 너무 쉬우니까 그 밑에 게 조금 어려워요. 이거 이제 나중에 뒤로 바뀌는 거 한번 보세요. The nature world, 자연 세계는 자연 세계 사람과 똑같이 자연이라는 것도 사람하고 똑같이 봤어요. 자연 세계를.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만의 자연도 생각과 욕구와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순서 잘 보세요. 따라서 REM, 인간과 자연의 영역 자체가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같다란 뜻이에요. Same. 구분이 안 된다니까. Indistinguishable. Distinguish. 구분하다죠? 거기다 구분이 안 된다. 거기다가 형용사 able 이렇게 붙인 거잖아요. 구분이 안 된다. 라는 말은 같다. 이 얘기예요. Same. 인간과 자연의 영역은 같으며, did not have to, 뭐할 필요가 없다, understood, 이해될 필요가 없다,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이해될 필요가 없다. 왜? 같으니까. 없다. 그래서 이제 인지적이라는 표현은 자체는 그냥 인식이니까, 인식. 이해죠. 인식. 다른 방식으로 인식될 필요가 없는 거죠. 문장 여기 순서 잘 보세요. 레더도 순서 잘 보시고요. 레더하고 does하고 순서 잘 보세요. 얘는 앞에가 not, 그다음에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다. 얘는 똑같이 사람으로 똑같이 봤기 때문에 구분할 수 없었다. 이렇게 중요하니까 꼭 같이 갑시다. 그래서 자연의 현상들이 뭐라고 여겨졌냐? 똑같은 방식으로 여겨졌다. 인간이 경험한 것. 자연의 현상을 인간의 경험과 똑같이 생각했어요. 즉, 그 말이 뭐냐? 이러한 고대인들은 특히나 Near East니까 동쪽에 있는 고대인들은 자, 인식을 The relation of the cause and effect. 인과관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일이든 원인이 있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관계를 알고는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speculate, speculation이라는 단어 아시죠? consider란 뜻이죠, consider. 그들이 무엇을 고려할 때, 자연의 현상, 이 인과관계의 관계를 고려할 때는, they came from who? 요게 어렵습니다. What? 여기서의 what은 무엇이냐면 이 밑에 보세요. 밑에 보시면 자 보세요. 나일 강이 rose. 자 강의 수위가 올라갔습니다. rose 올라갔어요. 이게 올라간 것은 is because the river wanted. 자 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river가 원했다. 이것은 후의 관점이에요. 즉 인간과 자연을 똑같이 봤기 때문에 후로 본 거예요. 그냥 후. 자연이 원했다라고 봤지. 이게 아닙니다. 비가 왔다라는 원인과 원인이 여기서 what이라는 것은 원인 말하는 거예요. what의 관점에서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느냐, 원인이냐의 관점이 아니라 여기는 what은 why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what이 why입니까, 선생님? Why did you come here today? 이것을 Why did you come here today?를 영어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What makes you come here? 이래요. 그러니까 이 what이라는 단어도 What makes 이렇게 말하면 why가 됩니다. 그게 원인에 대한 인과관계에서. 그러니까 비가 왔기 때문에 물이 불어났다라는 인과관계를 인식은 하고 있었으나 그러나 그들을 고민할 때 이거에 대해서 고려할 때는 후라는 관점, 인간과 같은 관점에서 바라봤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글의 주제문은 되게 쉬워요. 이 주제 문장 맨 위에 있는 박스만 보시면 안 되고 그 단어를 여기서는 뭐라고 바꿨는지를 보세요. Who로 봤다, rather than what.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라는 것은 강을 인간처럼 본다고 했죠. 강하고 인간을, 자연과 인간을 같이 본다고 그랬으니까. 알겠죠? 이 두 부분, 이 what과 who, 그 다음에 rather than,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 이해가셨습니까? 동의어적인 부분 꼭 챙겨두십시오. 요거. 동의어적인 부분. 여기 7, 8, 9번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 있던 1, 3번은 주제문이지만 정리가 너무 잘 돼 있고 그거 말고 7, 8, 9번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6번에서 나왔던 그 다음에 3번에서 나왔던 순서 삽입 순서 잘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4번이 다 이해 가셨으면 고고! 다 이해 가셨으면 고고 한번 쳐주세요. 지금 줌으로 하니까 속도가 확실히 좀 빠르죠? 이해가 안 가면 바로바로 다시 물어보시고. 자, 그러면 그 다음 번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